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평지설교라고 불리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나눠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산상이고 누가복음은 평지라서 이게 설교를 두 번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렇지만 마태복음의 산상과 누가복음의 평지는 같은 곳임을 이 시간 밝혀드리겠습니다. 왜 같은 곳이냐면은 그곳은 정말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라고는 하지만 산 꼭대기 정상에 모여서 한 건 아니에요. 산등성이에요. 산등성이. 그래서 산등성이의 넓은 곳, 산중턱의 넓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설교했다라고 표현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산상에서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둘 다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메시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실 때는 항상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말씀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나눴던 그 산상수훈의 말씀과 이 평지설교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 영적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향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없다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당신이 바로 빛입니다. 당신이 그 빛을 비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당신이에요. 여러분, 그 빛을 비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셨겠지만 세상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반된 가르침이에요. 정말 이렇게 살면은 정말 망할 것 같은 그런 가르침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하죠.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과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늘 우리에게 다른 선택, 다른 결정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정,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명령 네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판단하지 말라. 두 번째는 정죄하지 말라. 두 가지 부정적인 명령이죠. 세 번째, 네 번째는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용서하라. 그리고 주라. 네 가지의 명령이에요. 이 네 가지의 명령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도저히 따를 수가 없는 말씀이죠. 세상의 가르침과는 달라요. 세상은 우리에게 판단하고 정죄를 하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아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고 용서해라.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세상과는 다른 선택, 다른 결정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겠지만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깊이가 삶의 변화의 정도입니다. 은혜의 넓이가 세상과 다른 그만큼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역설적인 교훈을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많이 깊이 깊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 삶 가운데 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은혜를 더 깊이 받을수록
내 삶에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 변화예요. 그래서 이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인생이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길밖에 없다.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3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남을 판단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자, 37절에서 중요한 세 개의 명령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을 우리가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아멘. 판단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으며 또한 왜 우리에게 주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판단력을 상실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지거나 비이성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어느 순간보다 우리는 이성적이 되고 그 어느 순간보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길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하고는 다른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전후 문맥을 살펴보시면 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점과 부족한 점을 찾아내서 그를 부정적으로 깎아내리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는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우냐 하면은 하나님에게서 배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믿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이유예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여기 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판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판단은 어떤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보는 것입니다. 판단은 언제나 그러해요. 누군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그의 이력서를 봅니다. 이력서에는 그의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그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그 어느 누가 좋은 평가를 받겠냐고요. 우리의 이력서 안에는 좋은 말만 적혀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아냅니다. 잘못된 점을 찾아냅니다. 누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불안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나의 과거와 현재만을 보며 나를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것은 나의 뭐를 보는 것인가? 나의 미래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에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 앞에 서면 나는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소망을 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믿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늘 서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대해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 그를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즉 그의 과거와 현재를 보며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미래를 선포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 6장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발견합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소심했어요. 그는 미디안 군인들에게 먹을 것을 빼앗길까봐 작은 포도즙 짜는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곳에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그 작고 작은 곳에서 밀을 한 톨 두 톨 할렐루야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매력 있으신가요? 완전 소심한 남자. 이 남자는 인생을 맡길 수가 없는 남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개역 개정판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용사여.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만약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인생을 판단하셨다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대 소심한 남자여.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과거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시는 분이셨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너는 과거와 현재에 있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심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그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너의 미래는 바뀔 것이다. 너의 미래는 용맹스러운 장군의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믿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도 바울에게도 찾아오셨어요. 그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을 때 그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는 책임자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나타나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나타나면 두려워했습니다. 염려했어요. 그는 교회의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아무도 그가 예수를 전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의 과거와 현재를 판단하셨다면 그는 절대로 사도 바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로 직후에 아무도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람은 바로 이방에 가서 바로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이 청년의 과거와 현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를 믿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믿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판단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배웁니다. 그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판단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사람들의 판단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아멘. 이걸 믿으세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뭐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러므로 두 가지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판단을 받지도 않습니다. 내 인생을 판단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사람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영원히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외워야 할 말씀이죠.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과거나 현재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어제의 나는, 여러분, 인간의 지배를 받는 나, 세상의 지배를 받는 나였다면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의 결정하십니다.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지도 마십시오.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의 그 이유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의 미래는 무엇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양치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노예가 놀랍게도 한 나라의 총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미래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서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볼 때 너무 우습게 보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시죠. 혹시 우스워 보일지라도 혹시 우스우신가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도대체 이 인생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도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러나 그곳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거든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를 판단하지 않고 나는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판단하지 마시고 믿어주세요. 판단하면 인생은 망하고 믿어주면 그 인생은 영원히 변화됩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어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에요. 누가 저를 믿어주었는가? 할렐루야. 두 명의 여인이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저의 어머니 첫 번째, 두 번째는 제 집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교육자가 된 지가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자가 처음 어디서 됐느냐? 여기서 됐죠. 여호수아에서. 부르셨죠. 요즘에 제 10년 전 사진이 쪼돌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아무튼 2003년에 제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전임 교육자가 됐거든요. 그 해가 저희 집사람과 만난 해고 그 해가 저희 집사람과 결혼한 해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사람은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저희 집사람이 저를 믿어주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였냐면은 사람들 앞에서는 힘들다는 소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교육자는. 제가 연애할 때 집사람과 밤에 주로 만나면 얼마나 힘든 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 힘들다, 어렵다, 잘릴 것 같다. 할렐루야. 그런데 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두려움 속에서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았어요. 제가 앞으로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세계적인 사역자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당신은 뭐 할 거예요? 당신이 세계적인 사역자가 될 때 저는 옆에서 기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 네. 박수가 뭐. 할렐루야. 네. 제가 이걸 오늘 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그때 만약 저희 집사람이 저를 향해 제 인생을 분석해 주었다면, 만약 내 인생을 판단해 주었다면, 내 인생이 대체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내 인생은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왜? 도대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 리더십을 분석하고 그 결점을 열 가지 지적해 주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 이런 말은 나니까 해주는 거라고, 만약 저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할렐루야, 아마 일단은 결혼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어주세요. 예. 제가 연애에 성공하는 법을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믿어주세요. 자매는 형제를, 형제는 자매를 믿어주세요. 특별히 형제는 자매가 자신을 믿어줄 때 그를 위해 인생을 바칩니다. 감동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남자는 원래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법이거든요. 아, 이거는 원고에 없는 이야기였어요. 아무튼 서로를 믿어주고 격려할 때 우리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될 것입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판단하는 말은 입에서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어주는 말이 있을지어다. 믿어주는 말. 아멘.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라고요. 잘될 것입니다. 예, 당신은 잘할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관계가 롱런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발견하는 주님의 명령은 정죄하지 말라입니다. 37절 보시면 두 번째 명령 뭐라고요? 정죄하지 말라.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정죄하지 말라. 아멘. 정죄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 정말 어렵죠. 세상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아내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죄하지 말라. 우리가 정죄하지 않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정죄하지 않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경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가늠하다가 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죠.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어 그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는데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굉장히 교묘한 질문이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죠? 모세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는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그간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기가 막힌 대답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자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자가 죄 없다 하지 않으셨어요. 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죄 있는 자는 분명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도 확실합니다. 주님은 이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죠. 다만 주님이 지적하신 것은 뭐냐면 그렇게 돌로 칠 수 있는 존재, 어떤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어떤 사람만이 정죄할 수 있죠? 죄 없는 자만이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자는 다른 죄 있는 자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수가 또 다른 죄수를 심판하거나 재판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재판은 오직 재판장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오늘 주에서 죄 없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인간이 어찌 다른 죄 있는 인간을 정죄합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예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도 다 죄인이에요. 죄인을 돌로 쳐야 한다면 이 돌로 저 여자를 치기 전에 먼저 나를 쳐야 하는 거죠. 나를 칠 수 없으니 사람들은 그 돌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죄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죄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정죄할 자격이 내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뜨고 나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함께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있으신 분, 정죄할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고 정죄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거죠? 분명 죄는 정죄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까닭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는 그 대신에 그 여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실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까닭은 그 여인이 죄 없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의 죄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죄는 분명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럼에도 그 여인은 정죄받지 않을 수 있었던 그 까닭은 예수님이 그 정죄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정죄받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죄 있고 부족하고 실수 많은 존재이지만 정죄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러한 대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정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정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혹시 어제 실수하신 분 계신가요? 오늘 실수하신 분 계신가요? 이곳에 오기 전에 너무 큰 실수를 해서 마지막으로 교회 와야겠다. 혹시 이렇게 오신 분 계신가요?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정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받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바뀌었어요. 그러면 정죄 대신에 뭐를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대신 죽으셨어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대신 죽으셨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따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하면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를 너무 괴롭히고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만든 누군가가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를 정죄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정죄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 죽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안 죽으면 계속 괴로울 거예요. 죽으면 부활이 올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 죽으라,
친구를 위해 죽지 말고 원수를 위해 죽으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표정이 심각하시군요.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가 올 것입니다. 제가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분이 계세요. 그에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You win. 아멘. 져주면 이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에요. 십자가를 선택하면 부활이 올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말해주시겠습니다. 져주면 이깁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용서하라입니다. 용서하라. 여기서 용서란 정죄하지 않는 것에서 한 단계 더 가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은 그냥 죄를 심판하지 않는 것, 죄를 묻지 않는 것이라면 용서란 그 죄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용서가 가능한가? 이 용서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가지의 소리가 발견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죠.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주인이 그 종의 그 빚을 어느 날 탕감해 주었어요. 그 종이 탕감받은 그날 밖으로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주인이 들었어요. 아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없었단 말이냐. 그도 역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하면 감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제가 환산해 드릴게요. 자, 1만 달란트는 얼마인가? 첫 번째로 1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1달란트는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만 원이나 뭐 이런 건 줄 아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1달란트는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9억이에요. 우스갯볼돈이 아니죠? 갑자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땅에 묻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자, 1달란트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1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9억이에요.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얼마겠냐고요. 전 그 계산이 사실은 좀 안 됐어요. 한 5초 걸렸어요. 만 곱하기 9억. 뭐죠? 9만억. 그런 건 없죠? 예. 구조죠? 구조. 구조. 아, 구조구나, 구조. 할렐루야. 예. 1만 달란트는 구조예요. 여러분, 이 종은 지금 구조의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 100데나리온 얼마인가?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의 품삯.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100데나리온은 500만 원이에요. 좀 크죠? 그러나 구조하고 비교해보세요. 구조. 구조하고 500만 원. 500만 원은 구조의 이자도 안 되는 돈이죠. 여러분, 구조를 탕감받은 사람은 500만 원 탕감해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므로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으려면 뭘 봐야 되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라면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 돼요. 그의 잘못을 보면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내게 500만 원 빚졌는데 어떻게 용서해줘요? 받아야죠. 그러나 나를 생각해 보세요. 구조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아, 그러면 할만한 게 되는 거죠. 아, 그렇지. 이 정도면 할만하지.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의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왔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용서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용서해 주되 얼만큼 용서해 줘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는 그러므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아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 얼만큼 용서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시면은 얼마나 용서해야 되는지 이 용서의 기준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아멘. 뭐라고?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어떻게 해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용서예요. 용서는 기억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 용서가 아니에요. 너 이번에 또 잘못했네. 그때도 잘못했고 그저께도 잘못했고 옛날에도 잘못했는데. 할렐루야. 용서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언제 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경량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가 언제 죄를 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죄를 잊으셨어요. 아멘. 우리도 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잊을까요? 아니, 그가 내게 잘못한 게 얼마나 큰데, 그가 나에게 입힌 상처가 얼마나 큰데, 내가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나요? 할렐루야. 그가 내게 입힌 상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있기 때문에 잊어질 것입니다. 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이 쓸려가듯이, 마치 쓰나미가 나면 모든 것이 쓸려가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쓰나미가 내 인생을 덮칠 때, 그 은혜의 쓰나미가 내 인생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쓰라린 기억들을 다 휩쓸어가 버릴 것입니다. 그 은혜의 쓰나미가 내 인생을 휩쓸어갈 때 그 뒤에 나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전 일이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정말 힘들지만 그래 용서할게 이렇게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용서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가 잊혀지는 것입니다. 과거가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아픔이 있나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인생을 휩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분명 과거에 그 일이 있었던 것이 기억은 나는데 더 이상 내게 영향은 주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 어제까지는 내가 그 일을 기억했을 때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팠는데 오늘부터는 그 일을 기억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에요. 마치 구조와 500만 원의 차이와 같아요. 구조를 얻은 사람은 500만 원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판단하지 않는 인생, 정죄하지 않는 인생, 용서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억지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면 쉬워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3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주라.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당할 것이다. 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함께 인용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주면 받게 되는 원리예요. 내가 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워주십니다. 얼만큼? 꾹꾹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꾹꾹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패러다임입니다. 세상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뭐냐면 한 가지는 주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받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역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대 줄 수 없어요. 절대 못 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가 없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못 줘요. 왜냐하면 이거 주면
내게 남는 게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주면 하나님이 내게 더 크게 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난 내가 가진 것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줘도 우리 아버지가 날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줄수록 아버지는 내 인생을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면 아버지가 채우신다. 아멘. 여기서 저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 인생을 향한 부르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을 향한 부르심, 주는 인생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에요. 함께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중에서 제일 주목할 부분은 이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복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에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부르심은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바로 나의 부르심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부분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복을 복의 근원이라 번역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한 번역은 개역 개정에 나오는 너는 복이 될지라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우리말로 하면 너는 복 덩어리가 될 것이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는 복 덩어리가 될 것이다. 아멘. 복 덩어리로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 덩어리로의 부르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복덩어리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 달라고 많이 구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네가 복덩어리이다. 아멘. 내가 복을 받는 수준을 뛰어넘은 거예요. 내 인생이 바로 복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는 복이 있을까요? 아멘 한 명 나왔네요. 내 인생에 복이 있을까요? 복이 있어요. 나는 복 그 자체니까요. 영어로 하면 복 itself. 할렐루야. 아멘. 네. 복 그 자체라고요. 복 그 자체. 난 복덩어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덩어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놀라운 부르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덩어리이므로 내가 어떤 직장을 가면 그 직장이 복을 받은 것일까요? 내가 복을 받은 것일까요? 그 직장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직장에 갈 때 가슴을 펴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직장을 할 때 이렇게 선포하세요. 복덩어리가 들어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오니 이 직장이 복을 받았구나. 그런 거죠. 이 직장에 와서 내가 참 감지덕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그 직장의 복덩어리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안에 아무도 안 믿는데 여러분 홀로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 집안의 복덩어리예요. 그 집안 복받으라고 당신을 그 집에 심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부르심이라고요. 여러분, 주는 인생으로의 부르심이라고요. 주는 인생으로의 부르심. 왜 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니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은 이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지대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죠. 그 광야지대를 옥토로 바꿔버렸어요. 거기서 경작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송수관, 수로를 만든 거죠. 수로. 수로를 만든 거예요. 그 수로 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광야 같던 땅이 옥토로 바뀌고 그곳에서 식물이, 경작물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있었다고요? 물의 통로, 수로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고통받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복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덩어리로 세우셔서 내가 있는 그 광야 같은 직장에, 내가 있는 그 광야 같은 가정에, 내가 있는 그 광야 같은 그 지역에 나를 심어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을 주시려고. 당신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복덩어리로의 부르심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 옆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서로 만나면 왜 행복한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복덩어리끼리 만났기 때문이에요. 나도 복덩어리, 너도 복덩어리. 네. 그래서 그룹 모임을 가면 더 행복해요. 복덩어리가 한 100명 모여있기 때문에 복덩어리가 100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 모임을 가야 하는 이유고 그룹 모임을 가야 하는 이유고, 아멘. 이 예배가 마치면 이 앞으로 오셔야 하는 이유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39절과 40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막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한 예, 40절 말씀도 보여주시겠어요? 할렐루야. 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생이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들어주셨습니다. 눈먼 사람은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다. 왜 이 말씀 하시냐면 이 앞에서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그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어딘가로 인도하고 싶어요.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죄하고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한 가지를 알아야 할 게 있는데 네 눈부터 떠야 한다. 아멘. 누구 눈부터? 내 눈부터. 여러분, 눈먼 자는 눈먼 자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눈이 멀어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내 눈을 뜨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열려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40절의 말씀에서 계속 이어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스승에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최고의 스승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스승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정죄하지 않는 인생, 판단하지 않는 인생, 용서하는 인생, 그리고 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최고의 스승 대신 예수님께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된다고요?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세요. 주님이 내게 어떻게 대해주셨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41절과 42절의 말씀 마지막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자라고 하겠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티와 들보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하고 그 티를 빼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들보를 빼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도 빼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우리 신앙의 출발, 영적 성숙의 출발점은 바로 나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 앞에서 돌을 들고 치료하는 그들에게 주님 해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자를 돌로 치기를 원한다면 일단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자신부터 보아라. 아멘. 내가 판단을 하고 싶다면 일단 나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죄를 하고 싶다면 일단 나부터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부터 보는 인생,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부터 보아야 해요. 그래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들보를 어떻게 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들보를 빼야 한다. 어떻게 뺄까요?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뺄 수 없습니다. 이걸 내 힘으로 뺄 수 있는 거였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는 거죠. 내 힘으로는 이걸 못 빼요. 어떻게 하면 뺍니까? 이 들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실수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는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분을 믿는 나의 믿음입니다. 함께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자막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 내 눈에 있는 이 들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은 예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나는 공로가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인생은 주원같이 묽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의 대가를 주님이 치르셨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의지할수록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들보는 내가 내 손으로 빼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내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주님을 더 의지하기 시작할 때 신기하게도 그 들보가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절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내 눈이 뜨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전에 남의 눈에 티만 보였는데 이제는 눈이 열리니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남의 눈에 티를 보면 그를 정죄하고 비난했는데 이제는 그를 돕고 섬기는 손길로 내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어주는 인생으로, 여러분,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용서하는 인생으로, 늘 받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으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이건 부르심이에요. 이건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의 부르심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힘들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용서하지 않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게 훨씬 더 힘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한 인생인지, 그 사랑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믿어주는 것보다 그를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이 훨씬 훨씬 더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용서하고 그를 믿어주고 그리고 그를 비난하지 않고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실은 더 쉬운 일이에요. 더 축복된 길이고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길이에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에요. 복덩어리의 인생,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이 땅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통로의 인생,
하나님의 복이 내 인생 가운데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멈추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주는 인생, 용서하는 인생, 나누는 인생,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인생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오늘 주님이 원하십니다. 거룩한 부르심, 놀라운 인생으로의 부르심.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내게 있는 것 때문에 아등바등하면서 이거 하나 없어질까봐 고통스러워하면서,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내게 피해를 준 그를 밤낮 그만 묵상하면서, 밤낮 그 인생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밤낮 그만 묵상하면서 내 인생을 망치면서 그렇게 살겠어요? 이제는 털어버리십시오. 용서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그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 실은 나를 위한 길이에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 원하지 않으시나요? 이전과 다른 삶, 이전과 다른 결정과 선택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세상과 같지 않고 세상과 다르며, 세상과 다를 때 세상과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을 축복하고 내가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부름을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가르침은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가르침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은혜 받은 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변화를 위해서 내 인생에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은혜의 쓰나미가, 은혜의 강물이 내 인생을 이 시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덮어달라고 주 앞에 주여 삼창에 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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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나는 어제도 실수했고 나는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쓰나미가, 은혜의 강물이 이 시간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게 하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 위에 거룩한 주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상처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슬펐던 기억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 그 양손에 못이 박히고 나를 위하여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덮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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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으소서. 임하소서. 모든 아픔 위에, 모든 상처 위에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자편향할 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합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어주는 인생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사람을 쓰러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용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그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나를 통해 사람이 쓰러지지 않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것을 지키려고 아등바등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그러한 인생,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 주는 인생, 용서하는 인생, 그리고 믿어주는 인생, 사람을 살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에 치실 때 우리 두 손 들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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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찬양합니다. 드소서 세일을 이루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은혜의 깊이만큼이 내 삶이 변하는 만큼입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 전부를 덮는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서 내 주위에 있는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내가 있는 가는 곳곳마다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 인생을 복덩어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살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미래도 다 주의 것이니 주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진 인생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어지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